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운동장 입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하는 자통외야 그의 단계를 다니는 취하가 입장하겠습니다. 여집사는 휠을 들고 입장하시오. 오늘 야연에 참석하는 기로 대신들과 정경 부인들이 입장하시겠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전하의 초청을 받고 입궐하신 기로 대신 정경 부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로 대신들과 정경 부인들께 궁중의 잔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중의 잔치는 회례연, 양로연, 진연과 진찬, 외국 사신에 의한 연 조정 사이와 연 인국 사이 등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회례연은 주로 설날에 치러져 새해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양로연은 노인을 공경하고 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진연이나 진찬은 명절과 탄신을 맞거나 병환을 털고 일어나는 등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연 조정 사이와 연 인국 사이는 중국, 일본, 유구국 등 각 나라의 사신에게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국왕께서 노인들을 초청하여 베풀었던 양로연과 왕비께서 여성 노인들을 초청해서 베풀었던 궁중 양로연을 소재로 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전하께서 기로 대신과 정경 부인들에게 베푸는 잔치이오니 모두 조선시대 궁중 연회로의 멋진 시간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야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가예산진흥원예술단이 준비한 축하공연 궁중정제 건무공연이 있겠습니다. 진주건무는 진주지방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건무로 1967년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궁중무용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건무입니다. 오늘 기로대신과 정경부인들께서는 앞에 놓인 병과와 차를 드시면서 흥겹고 즐거운 연회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2분만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냥 보고만 좀 그러네.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갈게. 제가 여기 조금 이상 느끼는 게 아니 편안하게 여기
하시라는 이염을 날리시오. 주상전하께서 오늘은 기로 대신과 정경 부인들이 함께한 기쁜 자리이니 네 번의 절을 하는 국공사례 절차는 모두 생략하라고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의 이 경사는 천년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성대한 날이다. 경들은 모쪼록 마음껏 취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이 경사를 빛내도록 하라. 오늘의 이 잔치는 보기 드문 경사이니 빈객들은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남은 음식은 각자 싸가지고 돌아가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러나 성문이 만극하옵니다. 제조는 주상 전하께 꽃을 올리시오. 집사자들은 기로 대신과 정경 부인들께 꽃을 올리시오. 주사시대 궁궐의 잔치 때는 잔치의 기쁨을
승리를 돌리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는 물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에도 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모두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에 왕과 왕세자, 기호 대신과 정경부인, 잔치의 의례, 음악, 연희 등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의 머리와 모자에 꽃을 꽂아 잔치의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세자께서는 전하께 첫 번째 잔을 올리시오. 정재무 춘행전 공연이 있겠습니다. 춘행전은 조선의 23대 왕인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모친이 40세가 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무용으로 이른 봄날 아침에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꾀꼬리의 잔대를 무용화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궁중정제 춘행전이었습니다. 정제 때 입은 노란색의 앵삼은 꾀꼬리를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머리에 화관을 쓰고 옷에 칸삼을 양손에 끼고 꽃 돗자리 위에서 추는 무용이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